안녕하세요. 숙다육TV입니다. 숙다육TV에 오신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 바이소를 이렇게 중간에다가 하나를 두개 정도를 더 끼운 것 같아요. 요거, 포천 바이솔 같다고. 그리고 여기, 델라스인가? 아, 캥거루인가? 뭐를 하나 더 심었던 것 같아요. 요거 캥거루를 더 심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더 심어서 이렇게 했답니다. 그리고 또 분갈이 한게 요거는 파이어 필라인데요. 요거를 지난번에 나눔을 화분이랑 화분만 주기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나씩 더 드릴까 하고서 드렸던 건데요. 요거 좀 금방 색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합식을 오늘 했답니다. 내 영상은 못 찍었고요. 그냥 이렇게 합식을 해놨어요. 이제 색이 너무 많이 빠졌죠? 파이어 필라예요.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 화분에다가 라꼬 화분 요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 밴드에서 제가 세트로 구매했던 건데요. 요거는 그 하나는 핑크 샴페인을 심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요거 레드 벨벳인데요. 요게 한 10cm 정도 될까요? 그래서 요거로 너무 이쁘죠? 원래는 색감 봤을 때는 안에가 빨갰었는데 사진상하고 좀 틀린가 봐요. 그래서 받아 보니까 조금 틀리네요. 제가 레드벨벳이 없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하나 엑스플랜트에서 구매를 했답니다. 요거를 분갈이를 할 건데요. 불 잠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굵은 마사를 먼저 좀 넣고 굵은 마사 조금만 넣고요. 물 마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. 여기다가도 배양토에다가도 그물 마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넣었습니다. 이렇게 볼도 넣었어요. 빨간 볼. 통풍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뿌리가 펼쳐져야 이제 이렇게 펼쳐져야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아서요. 한 군데로 모으지 않고 가운데에 흙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하고요. 쉽죠? 히알리나의 교배종이 레드벨벳이랍니다. 단한 가지의 매체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하네요. 하나의 개체수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에케베리아 레드벨벳입니다. 하고 마지막 이제 화면이 조금 흔들려서 제가 좀 잡았다가
여러분 행복하세요. 하트하트. 하트하트야.